대표는 대표님 아, 대신에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영행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도시 하수처리장을 기반으로 한 환경에너지 융합기술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바이오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개요 그리고 기대 효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잠깐 용어를 정의하자면 주민 기피시설인 매립지나 하수처리장에 청정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유익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을 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파악이 됐고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과제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홍천군의 경우에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다음에 하수처리장 기반으로 해서 이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실제로 방문을 해보니까는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양도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 도시가스로 판매하다 보니까는 이 판매 수익이 매우 낮습니다. 그또 하나는 이 발생되는 판매 수익의 대부분이 이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과제를 기획하면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수처리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양의 바이오가스를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정제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고부가가치인 뭐 전력이나 수소로 전환을 해서 판매를 해보자. 이세 가지에 중심을 뒀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에도 뭐 마찬가지로 다양한 타운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다 메탄가스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나 전력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아주 참 쓸모없는 아주 나쁜 처리장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맞지만은 하지만은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하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은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더 나아가서 미래형으로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함과 동시에 에너지도 한번 보급해보자라는 저희가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하수처리장의 목적은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 뉴스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일부 유럽의 처리장이나 미국에서 우리는 에너지 자립형에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걸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왜 연구를 안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기사가 난 미국이나 유럽의 처리장들은 이 하수의 성상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음식물 폐기물을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나라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갈아가지고 하수와 같이 내보내기 때문에 하수 내에 있는 유기물의 농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이 유기물의 농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아까 앞서서 임소장님께서 바이오가스를 말씀하셨지만은 바이오가스라는 것은 일단 이 하수 내에 있는 유기물을 미생물이 먹은 다음에 이 자란 미생물들을 모아서 미생물 찌꺼기를 모아서 이 고형물 형태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고형물 형태의 유기물들을 취합한 다음에 이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기본 소스원이 되는 유기물의 농도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가 돼서 배출되기 때문에 하수 농도가 현재 낮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해양 처리가 금지된 이후로 지금 음식물 처리 비용도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이 증가된 비용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서울시에서는 이 발생되는 음폐수의 일부를 다시 하수처리장을 보내서 이 혐기성 소화조, 즉 미생물 찌꺼기들이 모인 이 소화조에 바로 투입을 해서
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설계 자체가 하수처리였기 때문에 이때 넣을 수 있는 그 은폐수의 주입량은 매우 낮습니다. 하수 대비 0.01% 이하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공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은폐수를 처리해서 은폐수 처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주 용도지, 실제로 메탄가스의 생산량,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주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의 그 시스템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되 약간의 모디파이를 통해서 하수 대비 은폐수의 주입량을 기존 대비 한100배 정도 높일 수 있는, 한 1%까지 높일 수 있는 융합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그 하수처리의 패러다임들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바로 그 미디엄 스트렝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일본, 한 50개 나라에서 그 하수에다가 이제 음식물 폐기물을 그 이제 그라인딩 해가지고 섞어서 처리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 하수 내에 있는 유기물의 농도는 400이 넘습니다. 그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케이스인데, 음폐수를 이렇게 분리 수거해서 버리는 경우에는 주입되는 하수의 유기물 농도는 200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존 뭐 미디움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앞서 제가 소개했던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그 발생되는 은폐수의 일부를 그 현기성 소화조에 투입을 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네 번째가 바로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그 기술인데요. 하수의 일부 라인을 따서 여기에다 바로 은폐수를 집어넣어서 이 고형물 상태에서 현기성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수와 섞인 은폐수, 즉 액상 상태에서의 유기물로서 바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이러한 저희가 기술을 추가를 해가지고 은폐수의 주입량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효과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의 바이오가스를 만들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정제할 것이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바이오가스가 그냥 도시가스가 아닌 전력으로 전환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에는 앞서 말씀드린 하수나 은폐수 내에 있는 그 액상에서의 유기물에서 바로 바이오가스를 뽑는 이 연구를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또 이때 발생되는 슬러지는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슬러지를 잘 분해가 되게끔 전처리하는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정제에서는 기존의 정제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바이오가스 내에 있는 황화수소,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수소를 제거하고 또 실록산 같은 경우에 쓰는 뒤에 발전 설비를 데미지를 입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록산을 제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발전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가지고 편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뒤에 기대 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서 현기성 멤브레인 바이오 리액터를 이용을 해서 하수나 은폐수, 액상에 있는 유기물을 바로 유기물에서 바로 바이오가스 생산할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매했고요. 또 이때 은폐수의 그 주입량을 높이더라도 실제로 바이오가스 생산한 미생물의 데미지가 적게 가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됐지만 추가로 또 저희가 바이오 필름을 또 구축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역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전처리하기 위해서 이 수중 플라즈마 반응기를 저희가 셋업을 해서 세척했고 기존의 초음파 대비 우수한 결과를 얻어서 역시 이 내용도 결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바이오가스 정제를 위해서 먼저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저비용의 혜택을 적용을 하자 해서 폐광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이 광산 배수 슬러지를 재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입자상 그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서 저희가 황화수소 제거 효율을 봤고요. 그다음에 실록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수의 흡착, 탈착이 가능한, 재생이 가능한 소재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두 소재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정제 시스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조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는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만든 다음에 이 발생되는 이 전기를 다음과 같은 이제 ESS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스 내 1톤 규모의 파일럿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장기간 운전을 해서 저희가 결과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결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앞서 소개드렸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 즉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그 기존 대비 얼마만큼의 그 우수성을 보이는지를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지만은 이때 들어간 데이터는 저희 앞에 그 연구했던 결과들을 다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조건은 하수 처리장 2만 톤일 처리 규모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첫 번째 케이스는 그 은폐수가 하수랑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유기물 농도가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은폐수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하수만 들어가는 경우. 세 번째는 뭐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듯이 일부의 은폐수가 이 소화제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 네 번째가 바로 저희가 개발한 하수와 은폐수로부터 액상의 유기물에서 바로 바이오가스를 뽑은 다음에 기존의 시스템과 결합이 돼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높이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그 미국과 같이 은폐수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생산량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나고요. 왜냐하면 이때 총 들어가는 유기물의 양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은 같은 유기물 부하량을 집어넣더라도 기존의 그 하수와 은폐수에서 액상에서 저희가 바로 그 메탄가스 뽑기 때문에 그 기존의 뭐 높은 미국이나 유럽 처리장 대비했을 때한 1.5배가량 높은 메탄가스 생산량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처럼 했을 때 과연 하수 처리장 본연의 그 처리 효율에는 변화가 없는지 그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우리나라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없는 안정적인 그 유출수 내에 있는 유기물 농도와 고용물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기대효과는 제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항상 저희가 뭐 신재생 에너지 분과나 가서 이렇게 바이오가스, 바이오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은 몇 메가와트 어떤 뭐 석유 발전소만큼의 그러면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항상 양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 물론 뭐 발생되는 뭐 에너지 양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수나 은폐수 같은 경우에는 늘상 나오는 사실은 폐기물입니다. 당연히 처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에너지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하수나 발생되는 은폐수의 그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전력을 생산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걸로 저희가 이제 계속 장점을 부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수익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에너지 그 생산량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실제로 발전 수익은 연에 한 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은폐수를 처리해서 얻는 수익을 보게 되면은 월등히 한 33억 가량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수익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이 폐기물 처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정부의 정책과 그다음에 방안에 일조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혜택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두 가지 표를 보시게 되면 거의 유사합니다. 즉 하수 처리 그 50만 톤 이상의 하수 처리 시설과 그다음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이건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전력을 쓰게 되는 것이고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하수나 은폐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걸 비례하는 그두 가지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 하수처리 시설을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한다면은 당연히 기존에 겪고 있는 전력 개통선에서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세이브하지 않을까,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